널 질책하고 싶지가 않구나. 넌 그동안 나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. 잘못한 적이 없으니 책임지는 법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. 복지원 허물고 새집 지을 때 환하게 웃던 네 얼굴이 떠오르는구나. 이번 일로 피해가 커서 원성이 자자해. 국내 법인 몇 개는 수사선상에 올라서 사람들 주목도 받게 됐고, 이번 기회에 하준이 네가 책임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구나. 검찰에 가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정리해뒀어.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해 주실 거야. 경찰,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살려줘. 네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봐. 제가 교부장님이 내리시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. 모든 일의 책임이 저에게 집중되게끔 교부장님이 아닌 제가 최종 책임자 신분으로 모든 걸 떠안겠습니다. 대신 부탁했습니다. 김독이 그놈을 제가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. 그놈과 시작한 싸움 끝을 내겠습니다.